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또 하락하면서 지금 3거래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최근에 매크로가 좋지 않습니다만 그중에서도 3분기 실적과 내년 그림을 보고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최근에 주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던 종목 쪽으로 슬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라고 하면 최근에 뭐 화장품 업계가 상당히 이렇게 매크로 쪽이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화장품 업종 내부적으로서는 상당히 차별화된 실적들이 구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클리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5%나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H&B라든지 온라인 채널 매출이 각각 전년비 30%와 45% 고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리뉴얼한 프로와이 팔레트를 비롯해서 가을 신제품이 지금 선전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올리브영 브랜드데이 행사에서는 클리오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국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중국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도 고무적입니다. 3분기 신제품 호조는 4분기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4분기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이기도 하고 재고 관련 비용을 분기별로 안분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일회성 대규모 비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규모도 전체적으로 전년비는 물론이고요. 전분기로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4분기를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매출 비중이 옮겨가고 있고 특히 이제 오프라인 클럽 클리오 점포수를 2분기 29개에서 연말 14개까지 축소를 합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3분기 40%에 육박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가고 있는데 중국 티몰에서 타오바오 매장을 확대하고 있고 연초 600개에서 현재 1000개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미국 아마존 매출은 올해 50억 원에서 내년 100억 대까지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색조에서 기초로 확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데 과거에는 뭐 동사가 색조 화장에 대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구달이라든지 더마토리 그리고 힐링버드 같은 기초 화장품이 매출 비중이 2019년 18%에서 올해 25%까지 상승하고 있고 특히 말씀드렸던 기초 화장이 일본에서 흥행을 하면서 상당히 매출을 업사이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클리오는 높은 실적 모멘텀을 보이면서 브랜드력이라든지 제품 개발 능력을 입증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국내 중심에서 해외로의 확장 그리고 색조 중심에서 기초로 사업 영역 확대라든지 사업구조 개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2만 8, 9천 원 정도까지 갔던 주가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빠졌는데요. 펀더멘탈과 무관한 수급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매수 시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2만 6천 원, 손절가는 1만 9,500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업체인 클리오 오늘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높은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6천 원, 손절가 1만 9,500 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